Anteriormente en coreanita. 많이 마셨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안주는 그 레몬을 한 입을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금을 여기다 뿌린 다음에. Hola, le decían Carlos Venus. Hola chicos, soy coreanita. ¿Cómo están? ¿Todo va bien? Primero, perdón por subir ese video tan tarde, ya que fui a Hong Kong con mis papás y me quedé casi una semana allí. Por ello, no podía hacer videos. Lo siento. Entonces, he preparado unas fotos que yo tomé en Hong Kong. Y el video de hoy es también sobre la entrevista de tequila y mezcal. Hoy vamos a ver si los coreanos tendrán alguna idea del mezcal, cuál les gustará más entre mezcal y tequila, o compararán con licores coreanos. ¡Ya comenzamos! Antes de empezar, no olvides darle like, me gusta. Ya empezamos. 스킵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네, 많이 검색을 많이 해주셔갖고 찾아주시면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호세꼬에르고 에스페시알입니다. 제가 오아하카 갔을 때 사온 El Rey de Matatlán입니다. 뭐가 더 맛있을까요? ¿Sabes qué es mezcal? 아니요. Mezcal 들어본 적도 없나요? 네, 그게 뭐죠? Mezcal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뭐요? 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Comparación del tequila y mezcal. 제가 메스칼과 데킬라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지극히 한국적으로 따는 거 아니야 지금? 맛있어요? 익숙한 맛이에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럼 이번에 메스칼을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스칼이 무려 여기 보면은 무려 40도에 40도. 냄새 어때요, 냄새? 독하다. 독해. 데킬라랑 비교해보면 냄새만. 데킬라는 그래도 조금 레몬 향? 뭔가 좀 더 달달한 향이 나는데 약 향이 좀 더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준비됐어요? 마셔보겠습니다. 데킬라랑 좀 비슷한가요, 맛이? 비슷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 표현이 안 되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데킬라랑 메스칼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이거. 메스칼? 메스칼. 메스칼 맛있다. 맛있어.
좋다. Only No. 네. 염색도 해보? 네. 난 메스칼. 메스칼 한번 드셔보세요. 어우, 향 좋지. 산삼주야? Give me toe, so you have right and left. Right and left, right and left, and right and left. 아우. 자, 아. 자, 데킬라와 메스칼. 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요거는 어디서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고, 가볍게 사람들과 놀기에는 데킬라가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더 진하게 먹자. 약간 좀 언더락으로 먹자 싶을 때는 뭐. 메스칼?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데킬라. 이게 메스칼이죠? 네. 오늘 수업 어떻게 하지? 독해요? 독합니다. 메스칼이 좀 더 진합니다. 뭐랄까 좀 더 메스칼 좀 더 풍미가 느껴져서 좀 더 제 마음에 듭니다. 이거 안 씻은 거잖아요. 1 hour later, 2 hours later. 2,000 years later. Eventually. 그거 진짜 맛있어. 테킬라 원래 이런 맛이 없나? 그럼 먹어봐. 마스칼이 훨씬 난데요. 훨씬 이나요? 네. 그 풍미가. 네, 풍미가 훨씬 좋아서. 근데 많이 먹기는 데킬라가 더 날 것 같고 약간 뭐 조금 먹을 때는 마스칼이 훨씬 날 것 같아요. 데킬라부터 마시나요? 네. 이거죠? 네. 데킬라 먼저 먹으면 되겠지. 이거 지금 한 다섯 명이서 먹었는데 그냥 맞습니다. 병 걸리는 거 아닌가요? 가려 있는데 그리고 메스칼. 진짜 데킬라가 더 가벼운 느낌이고 메스칼이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딱 확실히 다르네요. 느낌이 아예 달라요? 맛이? 네. 그러니까 어차피 술 맛이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 묵직함이라는 게 커피도 보면 바디감이 있는 게 있고 좀 가벼운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자, 잠깐 음미하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자, 다음 네. 메스칼 드셔보세요. 그냥 뭐 물도 안 주고 그냥 그냥 자, 메스칼과 데킬라 어떤 게 더 입맛에 맞으시나요? 뭐라고요? 어떻게 많이 달라요. 두 번째 먹는 술이 좀 더 풍미나 무슨 향이 좀 더 진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술을 먹자라는 자리에서 두 번째 술을 찾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간단한 먹기엔 데킬라 그럼 술 한번 먹어보자. 네. Si compararas con soju. 한국의 증류주? 그러니까 소주가 있잖아요. 네. 소주랑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비교하면 이게 확실히 향도 더 많이 있고 맛은 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깊고 좀 향도 좋고 근데 소주는 사랑이죠.
왜요 왜요 왜요? 한국인에게 소주란 사랑하는 힘의 원동력? 그 소주를 맛보지 못한 라틴 친구들한테 소주는 테킬라랑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좀 비슷한 것 같나요? 제 생각엔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설명할 때 아 테킬라랑 비슷하지만 테킬라보다는 훨씬 더 약한 술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테킬라랑 비슷한데 테킬라보단 약하고 향도 좀 없어요. 향이 없어요. 근데 한국 음식엔 소주가 그렇죠. 삼겹살엔 삼겹살엔 소주. 메스칼? 메스칼이 다 한국 쪽에 맞는 거 같아. 약간 무슨 한방향이었는데 잠금 중이고? 이거 재료 약술 같아요? 재료가 뭔가요? 아, 여기 도라지 들어갔나? 용설란이 들어가네. 용설란. 약간 그런 향이 나. 한방향이. 한국 술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소주가 아닌 전통 소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좀 비슷하게 느끼는 맛이 있긴 한데 진도에서 파는 홍주라는 술이 있는데 그 술이 약간 향이 안 되는 거랑 맛이 좀 약간 비슷한 메스칼이랑요? 네, 메스칼이랑 데킬라는 흔히 마실 수 있는 그냥 독한 술, 뭐 가볍게 약간 그런 술이고 메스칼은 좀 더 고급진 맛이 나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렴한 술이라서 뭐 취향이라고 할까지 없고 개인적으로 한국 술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가 홍삼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도 홍주를 일단 넘어오고 그 다음에 메스칼, 그 다음 데킬라 순으로. 데킬라보다는 메스칼이 더 네, 훨씬 나아. 한국 술 저는 칠선주가 강화도에 이제 팔던 칠선주 중에 40도짜리 술이 있는데 그거랑 맛이 다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화도 칠선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네요.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요. 와, 너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데킬라는 한국 소주랑 비교가 안 될 것 같고요. 딱 향 자체가 서양이고 메스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마셔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담금주?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소주를 좋아하는 애주가기 때문에 소주가 1, 데킬라 2, 메스칼 3. 잠시만요. 네, 소주 아닙니다. 일단 향 표현하기에는 약간 애매한데 향이 약간 좀 독특한 향이 있어서 이 술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성이 있는 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술이 재밌다. 네. 좋은 표현입니다. 소주는 좋아하세요? 아, 소주 많이 먹습니다. 소주랑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드실 것 같아요? 같은 가격이면? 아, 같은 가격이면 이걸 먹습니다. 아, 소주는 싸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한국의 전통 소주, 네. 증류주, 그 소주와 이걸 비교하신다면? 저는 이걸 이게 더 좋아요. 전통 증류수의 그 향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메스칼, 데킬라, 소주. 매국노. Ti una última palabra. 너무 맛있고요. 또 먹고 싶어요. 메스칼 가져가세요.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술은 적당히 드시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즐거운 마음이 될 때까지만 먹읍시다. 따봉. 따봉 브라질어. 브라질어인데? 포르투갈어입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 따봉. 아, 스페인어로 해야 돼요. 스페인어 뭐지? 물어보고 사람 되지 이거. 스페인어로 따봉이 뭐예요? Bueno, bueno. Bueno. 아, 대본을 줬어야지. 아, 그런가? 우리 지금 박근혜가 아니잖아요. Bueno, bueno. Muy bien, muy bien 이런 거. Muy bien, muy bien. Muy bien은 무슨 뜻이? 그게 good.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이란 뜻이래. 자, muy bien. 저는 라틴 문화의 일부인 살사를 열심히 추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살사 춤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고 라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서 같이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경화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땡! 아,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소주 사랑합니다. 소주 맛있어요. 스킵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많이 검색을 많이 해주셔갖고 찾아주시면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오. 차오는 뭐야? 차오.
소문 듣고 왔어요. 아,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맛있네. 맛있어요? 저 초상권 있어요. 한 잔 더 먹어도 돼요? 아, 여기 물어보세요.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네. 맛있네. 아, 이거 누가 다 먹었냐? 야! 호기심에 그만 먹고 야. 이거 맛있네.